11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IT입니다. DIT은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업체 핵심 고유기술인 고속 영상 처리 및 광학 설계 등의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LCD와 OLED, 티스푼 등의 분량을 검사하는 검사장비, 필름 검사장비, 레이저 커팅 및 연마 장비 사업을 영위함 기존의 광학 설계 및 S/W 처리 기술 등을 응용하여 영상 처리 S/W 사업 및 3D 솔루션 사업 분야의 신규 투자를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05년 10월 비전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은 OLED,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레이저 커팅 및 그라인더 장비, UV 노광/경화 장비, 2차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이 있음. 대시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은 삼성 디스플레이, BO, CSOT, GBO, 샤워프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공급이 확대된 가운데 2차전지 필름 검사 장비 및 반도체 장비의 수주도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기타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국내 패널 업체들의 이트용 OLED 설비 투자 확대 및 안정적 수준의 수주잔고 확보, 반도체용 식원일 장비의 국산화 등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DIT의 시가총액은 15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I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8위입니다. DIT의 상장 주식수는 1890만 주입니다. DIT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IT의 퍼은 12.2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9,4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 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93억 원입니다. DI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번지 35%이고 유보율은 9,516.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5 더하기 0.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T의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080원이며 이 수치는